마가복음 1장 원래는 32절부터 39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일단 32절부터는 다시 보게 될 것 같고요. 35절부터 39절까지 볼게요. 마가복음 3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읽고 여러분은 36절 읽는 식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러 가시고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나온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삶의 굴곡이 있었으나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으나 그래도 그럭저럭 넘겨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용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사하더니나 그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강의하던 중이었고 감사에 대한 마음은 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중에 고민을 했어요.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본문대로 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볼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캐멜 몰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유일한 낙이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그분에게 큰 낙이고 기쁨이었어요. 매일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며 교제하며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딸이 갑자기 아빠 나 오늘부터 당분간 아빠랑 산책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은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얘가 또 내가 싫은가? 얘 무슨 일 있나? 나보다 더 좋은 게 생겼나? 아니 아빠 당분간이야 당분간만 나에게 시간을 줘 그러면서 나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목사님과의 산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산책을 하게 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 왔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갑자기 딸이 아빠한테 슬리퍼를 딱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빠 그동안 서운했지? 내가 아빠 몰래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산책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짠 하면 기쁨의 선물을 줬어요. 목사님 속으로 기뻤지. 딸이 선물을 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은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선물해준 거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사실 이 슬리퍼보다 너랑 매일같이 산책하는 게 더 좋았어. 너랑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는 게 훨씬 좋았단다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의 회고록에 나와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단한 걸 주기 위하여 거창한 걸 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할 일 다 하는 것 같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주방 봉사부터 시작하여 뭐 열심히 교회 뭐 행정부터 시작하여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는 게 야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바쁘게 살았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 뭐가 중요할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교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W. 토조 목사님께서 여러 서적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한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과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그런 과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바빠서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큰 과오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을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더라. 즉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열심을 다해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놓치면 나중에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토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개인영성이에요. 개인영성. 개인영성 생활이 뭡니까?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내가 매일같이 큐티하는 거, 내가 매일같이 성경이 있는 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이 개인영성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열심을 다하여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에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엄청난 큰 일들을.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비밀은 어디 있었을까? 저는 단언컨대 주님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했던 그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장을 펼쳐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부터 쫙 볼게요. 여기 나와있진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자, 1장 21절을 볼까요? 1장 21절.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21절 찾아보세요.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은 저는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데 처음에 설교할 때 그 부담은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100단위, 뭐 수백단위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수많은 눈들이 날 쳐다본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진을 빼는 작업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뭐 보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라는 게. 정말 한 영혼의 그 아픔을 기억하며 주님은 얼마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셨겠어요.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 알다시피 휴식하러 가시다가 또 다른 또 사건을 만나게 되는 힘을 얻기 위해 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설교 끝나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죠. 회당에서. 또 귀신을 쫓게 또 얼마나 기도해. 여러분, 귀신이요,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그냥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게 아니야. 물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귀신과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을 또 겪으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또 볼까요? 29절 보세요. 1장 29절. 1장 29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귀신 쫓았죠. 말씀 전에 좀 피곤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쉬시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모시고 갔어요. 가다니 또 뭔 일이 벌어져요? 아,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누운 거예요. 뒤에 보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또 그 병을 또 쫓아 기도해서 쫓아버렸어요. 자, 쉬러 갔다가 또 일하죠.
자, 얼마나 피곤이 누적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1장 32절 보세요.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처음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라. 안식일에 처음 가서 말씀 전했죠. 귀신 쫓았죠. 또 우울증 돼서 쉬로 또 베드로 장모에 갔죠. 장모가 또 병들었죠. 또 고쳤죠. 이 소문이 소문 들어가고 사람들이 또 병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2절 보니까 처음으로 해질 때에 저녁이 됐어요.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또 사람들이 또 병자와 귀신들 자리에 또 우르르 온 거야. 또 저녁 내일 또 기도하시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얼마나 피곤할 수가 없어요. 33절 보세요. 또 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였어요. 이야,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되게 피곤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있는 것만 보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자, 34절 보세요. 또 연속으로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계속 고쳐요. 계속 쉬지도 못하시고 안식일 내일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셨고 영적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치르신 뒤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넉다운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이 없잖아.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자율적이야. 예수님 전도하는 거 보면 전도하고 말로 많은 거야. 자율적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났어. 우리 같으면 12시쯤 일어날 것 같은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또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체력이 강철 것 같은가? 그게 아닌 거야. 뭐냐? 우리 휴식이 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휴식과 예수님의 쉼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뭐 어떤 사람 병을 깨기도 하고 뭐 손을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특권이요, 위안이요, 평안이요, 쉼이요, 휴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일이 아니야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은 기도하면서 쉼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면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교제의 열망이 강했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이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싶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일이 더 바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즐겁다. 하나님이 좀 등원이 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 자꾸 뒤를 밀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언제나 교제의 열매에 강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기도의 11조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에요.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요즘 점점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있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점점 바빠진다. 점점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점점 바빠진다. 예배할 시간이 없구나. 내가 점점 바빠지구나. 내가 그냥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마침도 다 다르게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점점 바빠지는구나. 그러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는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했지만 점점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왜? 내가 삶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인 11조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바쁘다고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올 한 해가 다가갑니다. 다시 마음을 주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열망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보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기도의 열망, 교제의 열망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 열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망을 품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셨어요. 뭐를? 기도를 계획했어요. 교제를 계획했다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이 오늘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아 오늘은 별로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했다는 걸. 자,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마치 새벽에 딱 주님이 생각하신 거야. 그날 밤 사역을 하시면서 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은 어디서 해야 되나?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냐? 저쪽 한적한 산이 있구나. 오늘 내일은 저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언제 기도하지? 너무 시끄럽네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가 안 돼. 언제가 좋을까? 새벽이 좋겠구나. 주님이 계획을 하세요. 새벽에 나갔더니 사람들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들 소리를 못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어둑어둑한 마음속에서 주님은 혼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결정하셨고 한적한 시간을 결정하신 것이 새벽이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해요. 새벽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건 없어. 맞아,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 오늘은 새벽에 기도한 건 확실해요. 그죠? 새벽에 기도하신 건 확실해. 근데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했다? 이 말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율법화시켜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성도들 참 묘합니다. 새벽 기도를 맨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신앙에 들까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못하는 성도를 무시합니다. 말로는 무시 안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죠.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새벽 기도도 못하네. 이렇게 정죄해버려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날따라 새벽에 한가했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 거지 새벽 기도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을 진짜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당연해요. 근데 그걸 율법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새벽에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율법화는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 뭐냐? 기도라는 본질이에요. 분명한 건 기도다. 때와 장소와 뭐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기도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신학대 학교 다닐 때 저도 기도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장소를 두 군데를 정했는데 서울신대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기도탑에 가면은 골방이 조그만 방이 이렇게 층층마다 다 있는데 탑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밤에 하면 나 혼자만 들어가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 다 거기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딱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기숙사는 10시, 11시까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때 11시가 마감이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기도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매일같이 도서관 10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피곤한 날도 있지. 하기 싫은 날도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했어요.
가서 좋은 날도 있었어요. 깜깜하게 자기도 좋아. 방석도 있고 막 다 있어. 졸기도 해. 그래도 갔어. 그래도 또 하는 곳이 어디냐면 점심 때기도 했는데 그 서울신대 대학원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성주산이에요. 학교 산 밑에 있거든요.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벤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점심 따로 올라가서 제가 올라가서 벤치 안에서 그냥 그때 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기도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도서관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때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매일 같이 기도 습관을 가지고 기도도 습관이 중요한 건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요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습관이 중요해요. 어떻게 습관을 가르치냐면 매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해야지 공부 습관이 들어가지는 어느 날은 여기서 했다 오늘 여기서 했다가 오늘 이때 했다가 말았다 하면 습관이 안 돼. 도서관도 가버릇해야지 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가서 열심히 하다 버릇해야지 공부 습관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습관이 중요한 건데 해야 버릇해야 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은 이 기도를 계획했고 이 기도를 계획한 이유는 습관화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를 계획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계획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습관처럼 해보세요. 그것이 중요하다. 미국 그 야구선수 출신으로서 전도자가 있는데 빌리 선데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가 그분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하루에 15분씩만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두 번째 하루에 15분씩만 성경을 읽으세요. 세 번째 하루에 15분씩만 복음을 증거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근데요 이 빌리 선데이가 처음 예수를 딱 믿으니까 단순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어? 저분이 왜 나한테 15분이라는 단어를 주셨지? 왜 나한테 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지? 의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빌리 선데이는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15분씩 기도하기 시작했고 15분씩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15분씩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그러다 그가 점점 성장해가요. 그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아세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전에 그분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직전까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열심을 다했던 복음 전도자로 성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 열심을 다해 기도를 계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를 못했습니다. 고백합시다. 그동안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열심을 다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은 또 이렇게 교제된 열망을 가지시고 또한 기도를 습관화하시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제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6절과 37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까지 읽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새벽에 산에 한적한 곳으로 전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울도 쫓아와서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단어가 있어요. 주를 찾나이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집요하게 추적한 거예요. 추적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큰일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문 밖에 지금 진을 쳤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병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신난 거야. 가서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이름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재밌어요.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나 싫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절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자,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자꾸 압력을 주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결정할 때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압력을 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압력을 줘도 나 싫어 이거예요. 나 싫어. 나 거기 가도 싶지 않아. 내가 왜 왔는데 나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도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교제의 열망에 빠져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 교제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께서 리더십 전문가이신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충동적인 사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볼 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철저해. 환경에 따라 대다수 100명의 사람이 너 이렇게 해야 돼 해도 나 싫어 하는 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비 맥케나라는 분이 계시는데 에드베리 신학교 총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친구가 누구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시나 봐요. 어느 날 이제 학교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졸업식을 앞두고 거국적으로 졸업식을 준비합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여기서 우리 이제 멋지게 졸업식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연설자를 누구를 선택했냐면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좀 전화를 했습니다. 나에게 그 유일한 멋있는 친구가 있는 당신인데 이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당신을 초청한다. 와서 멋있게 한번 설교를 해다오. 근데 빌리그레엄 목사님 며칠 뒤에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일부교회 친구 나는 갈 수 없네. 멋있는 거고 기념비만한 일이고 뭐 내 이름도 나올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선택했지 신학생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 나보다 더 뛰어난 연설자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 선택하시고 나는 내 사역할 수 있도록 나 좀 내버려 두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명예, 환경, 압력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소명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하면 그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큐티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그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음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어요. 3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더라. 자, 이에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소명대로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온 갈릴리 그냥 그 마을에서만 예수님께서 머물렀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온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소명대로 살았더니 소명대로 살면 내가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교제의 열망을 갖지 못하고 기도의 열망을 갖지 못하여 내 삶에 그냥 바빴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을 품고 기도를 계획하여 열심을 다하여 내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가 될까?